출범한 지 2년 6개월, 이제 딱 반이 지났습니다. 광주 전남의 대선 공약은 일부분 실행됐지만 아직도 상당수 공약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주암호 도수터널의 붕괴 위험으로 공사가 시작된 제2터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1km에 이르는 터널 공사가 완공되면 지역 70만 명의 생활용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 만든 유튜브의 인기는 국경도 초월합니다. 베트남의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지역에서 만든 관광 콘텐츠를 베트남 구독자들에게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소속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정현과 이용주 의원이 새 정치를 표방하며 무소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남 동부권의 모든 용수는 주암댐에서 상사호를 거쳐 공급되는데요. 바로 이 구간을 연결해주는 관로, 도수 2터널이 이제 곧 완공됩니다. 도수 1터널의 붕괴 위험이 제기되면서 지역 용수 공급에 젖줄이 끊기지 않을까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제 곧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공사 현장에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젖줄 순천 주암호가 한눈에 보이는 도수터널 전망대. 전망대 건너편에서 터널을 뚫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간단한 설명을 듣고 안전모를 착용한 뒤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가 내려갑니다. 리프트를 타고 54m를 내려가자 시공 작업이 한창인 터널이 나타납니다. 새롭게 개설되는 제2터널은 기존 터널의 300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11.2km에 이릅니다. 현재 주암호의 물은 기존의 제1도수터널을 통해 상사호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공사가 완공되면 이곳 제2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제2터널은 지난 1990년 완공된 제1도수터널에서 터널 천장의 안반 일부가 떨어지는 낙반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5년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업체는 제1터널 공사는 벽면 시공법을 변경해 낙반 사고 예방을 최우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터널은 화약으로 발파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발파를 공사를 했기 때문에 터널 낙반 사고나 안전 위험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TBM 기계 머신과 전구가 라이닝을 통해 갖고 물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낙반 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신규 터널 공사하고 있습니다. 제2터널과 상사호를 통해 전남 동부권으로 공급될 예정인 주암호의 물은 하루 약 54만 세제곱미터. 지역 주민 70만여 명과 여수 국가산단 300여 개 업체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올 연말 기준으로 약 82.5%가 예상되며 준공은 내년 10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 지역뿐만 아니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좀 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도수터널은 하천 유지 용수를 감량하는 주의 단계가 발효된 상태인데 앞으로 시설 안전진단을 통해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정현 의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와 정당을 원하고 있다며 복당설을 일축하고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의원 측 관계자 역시 의원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뒤 이른바 대한정치연대에 참여했지만 조만간 열릴 창당 준비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무소속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이 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 만흥지구 임대아파트 택지 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시장은 오늘 열린 시민공감 이야기마당에서 여수의 비싼 집값이 인구 유출의 원인이라며 저렴한 임대아파트 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또 오늘 행사에서 세계 수영대회와 한상대회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COP 유치를 성사시켜 여수를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토크 콘서트 장에는 만흥지구 택지개발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현지 주민 10여 명이 항의 피켓팅에 나선 가운데 행사장에 입장하려다 저지당하면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요. 2년 6개월이 지났죠.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광주 전남의 대선 공약이 상당 부분 실행됐고
5.18 진실규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됐습니다. 임기 동안 아직 남은 약속과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해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벅찬 감동의 시작이었습니다. 5.18 유가족을 끌어안고 연신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의 모습은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는 약속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좌절됐지만 대통령은 2년 차인 올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5월을 희망의 5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광주 전남에 약속했던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임기 2년 반 동안 가시화됐습니다.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 설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고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착공을 눈앞에 뒀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등 광주 전남 대선 공약 평균 이행률은 현재까지 80%대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서 본격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혁신도시가 이제 그 잘 발전할 수 있으려면은 추가 이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죠.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고위직에 지역 출신을 등용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졌습니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과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상당수 공약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속도를 내주길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돼지를 기르는 농민들이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00원씩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돈 농가들이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시름에 빠지자 주민들과 지자체가 특별한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청 앞 광장이 돼지고기 파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양돈 농가에 고마움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훨씬 맛있어요. 12만 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전남 해남 지역 40여 양돈 농가는 올해부터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00원씩, 10시 일반으로 모아 장학금과 이웃 돕기 등 뜻깊은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같이 했고 첫 번째로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저희들도 기여를 하고 싶어서 적립해서 전달하려고 이렇게 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여파에 양돈 농가가 깊은 시름에 빠지자 이번에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사전 주문을 통해 돼지고기를 구입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야외에서 소비 촉진 행사를 연 겁니다. 최근에 우리 돼지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사육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육농가에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또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100원의 지역 사랑을 담은 양돈 농가와 위로를 전하는 소비 촉진 행사가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일 순천 동천에서 수달 3마리가 물속을 헤엄치며 먹이 활동을 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면서 수달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2급 수 이상 수질에서 볼 수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심 하천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순천대 박물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과 지역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협약을 통해 순천대 박물관에 소장 중인 여수시 출토 유물을 개관 후 대여 전시하는 데 협력하고 전남 동북권 문화유적에 대한 연구 성과도 적극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박물관인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은 백제 고락산성 발굴 출토 유물 등 여수시 출토 유물 175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여수 시립박물관은 이순신 공원 부지에 국비와 지방 예산 28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유명 유튜버가 우리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를 베트남 구독자들에게 공개했는데요. 그 반응이 정말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요즘 국내외 파워 유튜버들과 함께 지역 홍보를 하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지역을 홍보하는 채널이 정말 무한대로 확장되는 양상인데요. 순천만에 나타난 유튜버들, 그리고 그들의 콘텐츠를 취재했습니다. 구독자가 130만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의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잉푸. 현장을 다니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 다름 아닌 순천만 습지입니다. 갈대밭을 탐방하고 용산 전망대까지 오르면서 베트남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풍광에 푹 빠져듭니다. 우잉푸의 콘텐츠는 순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기획 상품. 인구 1억의 젊은 나라 베트남에 효율적으로 지역을 알려보자는 아이디어였는데 영상을 올리기가 무섭게 조회수가 7만에 육박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예, 베트남에서 우리 순천이 이렇게 반응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순천도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이런 타깃으로 해서 관광 상품화를 해도 상품성이 있겠다. 국내 유명 크리에이터들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동시에 순천역에 나타난 건호건호와 박돌핀.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인 젊은 유튜버들입니다. 오늘 저랑 친한 동생을 순천을 관광시켜주기 위해서 건호랑 같이 순천에 왔습니다. 먼저 국가정원을 찾아 각 나라별 정원을 둘러보기도 하고 지역 특산물로 조리되는 맛집을 찾아가며 그야말로 여행자적 시각에서 지역을 편하게 알려줍니다. 순천하시다. 드라마 세트장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인터뷰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해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막 경성한복이랑 옛날 교복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진짜 더 생동감 넘쳐요. 1인 채널, 1인 방송 시대. 홍보의 도구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국경도 지역 구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최근 전남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번 조치로 해마다 1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전남도의회가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도내 시군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예결특위회의의 인터넷 생중계 도입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